대선님 요즘 신조어 많이 아시나요? 아 그럼 아나 내가 누굽니까? 아 지금 현직 유튜버 아닙니까? 트렌드에 가장 민감한 사람한테 지금 신조어를 어? 말씀해 보세요. 낄끼 빠빠요. 아뭐낄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이런 거 요즘도 아직도 써요? 그런 거 이제 한불 지났지 그런 건. 옛날 것도 옛날 거지 그거. 쿠쿠 깨지 마십니까? 아 그거 그냥 멘탈이 깨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멘탈이 깨졌다는 얘기지. 버카충 아세요? 아이 버스카드 충전 이런 거 이거 옛날 얘기 아니에요. 옛날 거 그거 몇년전 얘기를 하십니까? 버카충 이런 걸. 아, 네. 핑프는 뭘까요? 핑크 프린세스 그거. 네. 그거 다 알지 그거. 핑크 프린세스. 핑거 프린세스. 핑거 프린세스가 뭔데? 핑거. 아 핑거. 내가 핑거라고 했잖아. 그거 다 알지 그거. 핑크 프린세스. 핑크 프린세스. 닝바닝 아시나요? 일본어라 그런 건잘안 써서 닝겐바라 닝겐 뭐 이런 건데 다 알지. 네 그럼요. 네. 케바케. 야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닙니까 그거. 언제 찍고요? 아 닝바닝이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아 그래요? 그런 게 있어? 복세편살. 복세편살? 복지는 편해요. 아 복잡한 세상 편안하게 살아. 아 그래. 아 그래. 당신은 오늘따라 낯설어요. 아 그래. 아니 알아. 다 알아요. 다. 자. 아 복잡한 세상. 그게 그거지. 아 복잡한 세상 편안하게 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복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복지. 복지가 잘돼 있어야지 이제 편안하게 사는 거지. 복지부 장관 대도서관인가요? 복지부. 내가 아재방에 들어와 있다. 아니에요. 아재 아닙니다.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저희 방송은 이제 여러분들 공인으로 이제 공인된 X세대 방송으로서 여러분들 신세대 분들의 이제 장으로 이제 여러분들 여기는 노땅들이 출입할 수 없는 그야말로 우리들만의 자유의 공간. 자유의 공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노시고 계십니다. 네, 노시고 계세요. 네. 자, 이곳에는 이제 음악들도 신세대 음악들도 틀어야 되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또 가장 좋아하는 랩 음악, 또 여러분 힙합 요즘 대세 아닙니까? 이곡 이후로 또 힙합이 또 요즘 또 엄청 또 뜨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또이 곡을 들으면서 우리 힙합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리바디 소리 질러! 전주만 40초야. 전주만 40초야.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고 흐르면 누군가가 나를 떠나버려야 한다는 그 사실을, 그 이유를 이제는 나도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을 한다는 말을 못했어. 어쨌거나 지금은 너무 늦어버렸어. 그때 나는 뭘 하고 있었나? 그 미소는 너무 아름다웠어. 전주가 40초야. 아, 요즘 노래는 전주 40초 되는 거 없죠? 네.